과거의 송은채가 데뷔 후에 자신을 둘러싼 루머와 악플, 안티팬에 대해서 당시의 심경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과거의 송은채는 힘들었던 과거를 고백 안티팬들이 촬영장까지 쫓아와서 우유팩과 계란, 휴지를 던지는 바람에 양동이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 그리고 송은채는 죽어라, 필요 없다라는 등의 환청을 듣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다. 새벽에 환청을 듣고 옥상에 뛰어 올라가 가스 밸브관에 목을 매기도 했다. 계단에서 구르고 손목도 그어봤다.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된 배우 정다빈과 가수 윤희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침 내가 미니홈피에 쓴 글로 내 자살설이 나돌기도 했었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은비 송은채 어우동 IPTV 과거 도남은 안티들의 자살 시도 송은채 강은비 개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시대 왕조차 탐한 여인을 취하라 어우동 주인 없는 꽃 1월 29일 영화 어우동 예고편에 대해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우동 예고편에는 배우 송은채가 분한 어우동을 중심으로 욕망에 가득 찬 남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송은채는 하얀 천으로 주요 부위만 가린 채 상반신을 드러내는 등 과감한 노출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우동에 출연한 송은채는 2005년 강은비라는 예명으로 데뷔를 했어요. 예명한 거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송은채는 인터넷 얼짱 출신으로 3년간 몸담았던 소속사를 떠나서 2012년 5월 매니지먼트 9위에 합류하면서 새롭게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송은채 강은비 개명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 준비했어요. 영화 어우동은 송은채의 파격적인 변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 10여 개관에서 관객 1만여 명을 모으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영화 어우동은 오늘부터 VOD 극장 동시 상영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해요. 강은비 송은채로 개명 어린 이미지 벗기 위해 강은비라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버리고 송은채로 개명한 이유를 털어놓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송은채는 개명으로 인해 그동안의 인지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했냐는 질문에 송은채는 강은비에서 송은채로 개명할 때 그만큼은 각오가 돼 있었다. 소속사에서도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계속 일을 쉬다가 처음 강은비란 이름으로 함께 일을 시작했던 회사 대표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함께 하게 됐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송은채는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만큼의 각오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오히려 개명 이후에 작품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배우 강은비에 대해서 나도 회사도 걱정이 많았다. 그러던 중 강은비는 아역 이미지도 있고 이름 때문에 과거에 짓눌리는 것들이 있으니 개명하는 게 어떨까 고민하던 중 대표님이 송은채 어때? 라고 툭 던지셨다. 그 순간 흔쾌히 받아들였다. 대표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름을 바꾼 건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바꾼 만큼
신인의 자세에서 열심히 하고 싶었다. 강은비라는 많이 알려진 이름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힘든 일이긴 하다.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뿐일 거라 생각한다. 아마 어우동 등 이후 많은 작품을 통해 연기하는 배우 송은채를 보여주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송은채로 개명을 하기 전 3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었던 송은채는 어릴 때부터 잡지 모델도 하고 연기의 예능도 하다 보니 학창시절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걸 잘 못해봤다. MT나 수학여행도 못 가봤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을 쉬다 보니 오히려 이젠 길을 다니는 게 편해질 정도였다. 그래서 학창시절 못해본 서울 구경도 하고 버스 타고 매일 돌아다니기도 하고 많이 걷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송은채는 대신 어린 친구들은 날 못 알아봤는데 드라마 소략국집 아들들을 보신 아주머니들은 가끔 알아본다. 한 번은 대중목욕탕에 갔는데 어머니들이 알아봐서 깜짝 놀랐다며 때밀이 중독이라 대중목욕탕에 자주 간다. 가끔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체구도 작고 얼굴도 나이보다는 어려 보여서 왜 어린애가 혼자 와서 때를 밀고 있냐고 할 때도 있다. 흐흐흐 강은비, 송은채는 요즘은 목욕탕 아주머니들과도 많이 친해졌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목욕탕에 내가 출연한 영화 포스터를 붙여놓을까도 생각 중이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 어우동 주인 없는 꽃은 양반가에서 태어나 곱고 아름다운 자태와 지성까지 겸비한 한 여인이 남편에게 배신당한 후 복수를 위해 왕조차 탐하고자 했던 최고의 꽃으로 다시 태어난 여인 어우동의 조선을 뒤흔든 역사적 스캔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송은채가 어우동을 연기하며 끝없이 욕망을 쫓는 바람둥이 이동혁 백도빈. 어우동을 사랑하는 순정남 무공영 역할을 비롯해 남경읍, 유장영 등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어우동은 2015년 2월 10일부터는 IPTV와 VOD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강은비, 송은채, 어우동 IPTV, 과거 도남은 안티들의 자살 시도, 송은채 강은비 개명.